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현대건설 올 시즌 여자부 정규 시즌 처음으로 지금 20승에 선점을 했고 오늘 8연승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 상대하기 까다로운 너피의 현관영과 경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그 너피도 중요하지만은 유효브로킹 부분에서 좀 앞서간다면 가지고 있는 공격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배구 팬들에게는 잔칫날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볼거리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자, 특히 경기를 앞두고 박민희 해설위원이 정지윤 선수 한자리를 강조해 주셨는데 네. 네, 정지윤 선수 모습이 잡히면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여자부 현재 순위 물론 2위 팀 흥국생명이 2연승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7연승으로 응수하면서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은 쫓아오는 팀에 잘하든 안기든 간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본인들의 그 리듬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정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위에 있는 팀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지만은 본인들의 경기력을 그 극대화시키면서 나머지 경기를 잘 해내야 된단 말이죠. 네, 이처럼 정관장이 최근에 눈높이가 좀 달라졌습니다. 아래보다는 순위표 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됐고요. 결정적인 계기가 지난달 18일 기업은행전 그리고 2월의 첫날 기업은행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은행과 그 경기를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두 경기를 통해서 기업은행을 밀어냈고 지금 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하와 메가가 동시에 터지면 승리를 거둔다는 그 공식을 다시 한번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하와 메가 기업은행전에서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25점과 24점을 기록했고요. 이 두 명의 선수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와주는 국내 주포까지 또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혜진 혜민 선수가 서브 리시브 부분을 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 방의 부분에서는 이소영 선수가 앞서기 때문에 네. 이 두 선수를 좀 안정감 있게 경기하기 위해서는 이소영 선수의 공수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빼놓으면 서운해할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호영 선수도 그렇고요. 박은진 선수의 이소영 선수까지 4라운드 때부터 전경기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선수의 든자리와 난자리 차이가 올 시즌 굉장히 컸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소영 선수가 에이스라면 사실 그 1라운드부터 활약을 했어야 되지만 네. 그래마나와 다행인 것은 이 중요한 시기 때 코트장에 있다는 거 이게 지금 큰 위안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정관장전을 포함해서 페퍼저축은행과의 백투백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7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건설이지만 우승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난 페퍼전의 3세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됐을 때 우리 팀이 뭐 때문에 안 됐는지 다시 한번 짚고 갈 그 계기가 될 것 같고 네. 오늘 모마 선수가 보이지만 모마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 뭐 양희준 선수가 모든 팀들의 경계 대상이 되지만은 정호영 선수를 만났을 때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네.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겠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왔네요. 정지윤의 한자리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 서브 리시브나 공격도 중요하지만 정지윤 선수의 그 높이를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지윤 선수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줘야지만이 모마 선수가 오른쪽 왼쪽 가지 않고 자신이 가장 잘 때릴 수 있는 2번 자리에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정지윤 선수의 서브 리시브도 중요하지만 높이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공격은 흔들렸지만 지난 경기 정지윤 선수의 리시브 효율은 56%로 좋았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는 높이입니다. 네. 정호영과 양효진 선수 만날 때마다 정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양효진 선수야 두 말 하면 우리 다 정도로 잘하고 있지만 예. 이렇게 보면 정호영 선수가 많이 성장을 했네요.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자원으로 정호영 네. 선수가 올 시즌 성장을 했고요. 맞대결 경기에서 또 높은 공격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잘 펼쳐지려면 네. 받쳐주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두 선수가 오늘 어떤 활약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좋은 공격이 결과가 그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데 네. 노란 선수가 사실 초반에 조금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리시브 부분에서는 김연경 선수를 앞서고 있고 네. 하지만 김연경 선수는 경험이 더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 조율에서 더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라운드의 빅매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양팀의 고이진, 강성현 감독을 차례대로 만나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뭐 일단 염혜선 선수가 국내 선수들과 외인 선수들을 골고루 잘 활용을 하면서 공격력이 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뭐 이소영 선수 이름값에 맞게끔 예,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현대건설을 잡으려면은 저희가 원브로킹에서 수비가 되든지 브로킹이 조금 유효 브로킹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브로킹과 수비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그 부분이 좀 통한다면은
오늘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브 쪽에서는 좀 순위가 지표가 좀 밑에 있었는데 최근에 한 몇 경기 하면서 좀 에이스가 많이 나오면서 상대를 어렵게 하면서 이렇게 연승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도 있고 해서 근데 그날 뭐 승리 전체적인 세트가 1세트도 더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전체적으로 경기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에서 호흡적인 면에서 좀 안 좋아서 좀 그런 쪽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예. 뭐 매번 여기 정관장이 뭐 높이 공격력이 좋다 보니까 매번 거절한 것 같아요. 역시 뭐 그 4라운드 선수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서브부터 해서 좀 뉴어 브로킹 쪽에서 좀 앞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관장과 현대건설의 5라운드 맞대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전입니다.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현대건설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관장의 스타팅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염혜선, 이소영, 정우영, 메가, 지아, 박은재, 리베로, 노란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현대건설은 김다인 선수부터 출발해 위파위, 양효진, 모마, 정지훈, 이다현, 리베로, 김현경 선수입니다. 양 팀 다 뭐 최상의 멤버를 출전시키면서 오늘 경기를 기대감을 같이 할 것입니다. 예. 양 팀 감독들 일단 긴장하고 있고요. 이 중요한 경기에서 강성현 감독이 경기 시작 전에도 물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자, 상대전에서 우위를 물론 현대건설이 점하고 있지만 갈증이 있는 이유 바로 3라운드에서 이기고도 강성현 감독이 타임아웃 당시에 쟤네들 정말 잘한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기는 안 되지만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상대가 너무 잘한다는 이야기를 해줘서 선수들이 그 전화위복을 시켜주는 부분이죠. 네. 양 팀의 5라운드 맞대결 1세트 출발합니다. 염혜선부터 서브를 냈습니다. 모마의 첫 번째 공격. 막혔지만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블록아웃. 이거는 뭐 가슴을 찰랑하게 하는 골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네. 모르긴 해도 강성현 감독. 네. 첫 득점부터 그러니까요. 가슴을 쓸어내리네요. 맞습니다. 스코어 1대0. 서브 위파위. 낮고 빠르게. 염혜선도 빠르게 토스합니다. 다이빙 디그. 제자리 점프 파이트. 세팅합니다. 중앙 공격. 손 맞고 떨어집니다. 정호영. 이거예요. 오늘 이 정원 선수가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양희준 선수를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뭐 공격이 시간차 부분에서도 나와줘야지만 미리 뛰지 않잖아요. 네. 이거는 수비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쉽네요. 고희진 감독도 시작부터 작전판을 들고 합니다. 어렵게 리시브. 양효진 뜹니다. 한번 막혔고 뒤쪽으로. 강타 중요한 이유가 네. 자 이제 걸리고 난 이후에는 주춤주춤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메가 선수의 브로킹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뭐 위치 선정에 대한 말씀을 두 팀의 감독뿐만 아니라 강민희 해설위원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양현준 서브 길게 노란이 받습니다. 염혜선 던져 왼쪽 공격 안 맞았습니다. 힘이 들어가요. 공격 범실입니다. 오히려 경기 세트 후반보다는 지금이 더 낫습니다. 저 경기하기 전에 제가 힘이 너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가볍게 돼야 돼요. 오픈 드라마도 다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백에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정호영 선수가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다현 선수하고 만날 때도 있고 양효준 선수하고 만날 때 있지만은 네. 일단 그 방어보다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공격을 우선해서 공격적으로 나가줘야 되겠죠. 초반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이 10점에 가깝습니다. 정우영 백토스. 왼쪽 모마 강력합니다. 반대가. 모마 선수도 타이밍이 좋았지만 지금 김다현 선수의 토스는 끝이 충분히 살려갔기 때문에 네. 좋은 타점이 남았습니다. 웜업할 때 모마 선수의 스파이크 강도가 너무 세서 코치들 한 세 방 맞았거든요. 맞습니다. 4대 2점차 회전이 많이 벌었습니다. 와, 전광 속화처럼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최근 본 속공 중에 박은희 선수의 좋은 속공이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네.
지금 뭐 정원영 선수도 성장을 했지만 박은지 선수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이런 호흡이라면 세터인 여배선도 기분이 좋거든요. 길게 벗어납니다. 메가이 서브는 범실. 스코어 5대 3. 생각대로 초반 굉장히 경기가 바뀌므로 끝이었습니다. 정말 꽉 차 있는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전기군에서 고체의 공격 성공률은 36%. 우회전으로 날아갑니다. 바깥쪽을 보면서 때려봤지만 이번엔 범실입니다. 박은진. 염혜 선수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박은진 선수와 정호영 선수의 시간차의 그 성공률은 다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서브를 쉽게 흔들렸을 때는 우리의 큰 공격을 어떻게 시키는 것인지 네. 결정이 돼야 됩니다. 다시 정준희 서브. 이소영 감독. 왼쪽을 바라봅니다. 손에는 맞았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네요. 네. 경기 시작한 지 이제 4분 지났는데 모마가 또 투쟁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어느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격을 해봤습니다. 6대 4. GI 서브. 어렵게 달래줍니다. 위파이 블로킹 바운드. 세다. 오른쪽 후에 킬러만 떨어집니다. 첫 번째 메가의 공격 후위공기에서 시작되고 그만큼 오늘 유효브로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은 성공이 되지 않으면 이런 유효브로킹은 실점이라고 봐야 돼요. 오늘 오프닝 때도 유효브로킹 말씀을 드렸고요. 첫 단추가 누구보다 중요한 메가의 득점이었습니다. 긴 서브 왼쪽 이동하면서 때렸습니다. 블로커 네. 7대 5. 뭐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한 팀이 너무 경기가 안 돼서 싱거운 경기가 되는 확률도 높은 그런 경기도 있는데 네. 오늘 초반 분위기는 양 팀 다 좋습니다. 느낌이 참 심상치가 네. 않습니다. 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낮게 깔려서 들어갑니다. 왼쪽 이소영 직선을 막았고 위파위 푸시 제자리 점프로 장의 2점을 네. 살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 하나가 사실 1점 이상의 효과예요. 네. 그것도 이타연 선수가 좋은 수비를 했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전입니다. 이다연 서브. 마무리 토스. 이소영. 지금 흘렀습니다. 득점. 이소영 선수는 안쪽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그 반대 스윙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브로킹 위치 굉장히 중요하고요. 브로킹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수비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겠습니다. 이소영 선수도 4라운드 때부터 현재까지 전경기 출장하고 있고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연결고리 역할까지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서브. 김현진이 버팁니다. 양효진 이거 수비 돼야 돼요. 박은진 선수가 이소영 선수가 브로킹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방향이 아니라 안쪽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소영 선수도 안쪽으로 와줘요. 자, 이 움직임 길었던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고이진 감독이 가장 신경 썼던 부분입니다. 마운드는 얼마나 좋겠어요. 9대 6. 옆에서 맞았습니다. 그전에 위치를 올렸습니다. 네. 건드렸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고요. 눌러주는 과정에서 상단이 걸렸습니다. 볼이 조금 낮았죠? 낮게 깔려서 들어갑니다. 왼쪽에 세워졌고 제대로 타점을 잡습니다. 타점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정원영 선수가 왼손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메가 선수가 반발작도 안쪽으로 들어가줘서 네. 위치를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이 간격 조절이 승부를 가릴 듯합니다. 석순차 네. 위파위서 그래서 언더로 바꿔줍니다. 잘 살려서 갑니다. 역시 통했습니다. 크게 한숨을 내쉽니다. 공격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커버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물론 노란 선수가 받는 볼이 아웃이 나가도 하더라도 언더로 넘기는 것보다는 내가 선수 위에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오히려 연타 처리를 하는 것이 효과를 봤습니다. 이세윤 서브 흔들리면서 들어갑니다. 경기 왼쪽 공격 추가 득점, 오늘 개인 2득점째. 충분히 볼이 길었기 때문에 직선이 나왔고요. 네. 메가 선수는 브로킹 위 안쪽으로 가면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 이렇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본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역습률이 100%입니다. 덕지요. 서브는 양효진 차례. 이소연. 염혜선의 선택은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엔 바운드가 먼저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지하 선수가 선택을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그 현대건설 선수들의 집중력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네. 그냥 주는 볼이 없어요. 계속 그 수비 움직임이 좋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터치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우영 가까운 거리에서 쏩니다. 점프 쳐냅니다. 전체적으로 잘 조율을 하고 있는 김다인 선수고요. 네. 정반전도 지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브로킹을 모든 선수들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잡으려는 욕심을 앞세우기보다는 좋은 일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손이 완전히 들어가고 이것도 괜찮아요. 로나의 강한 서브는 범죄. 최근에 이런 부분이 더 두드러졌는데 강한 스파이크 서브는 모마가 전담하고 있고요. 다른 특히 국내 선수들 같은 경우는 플로터 서브를 구사하면서 상대 리시브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도 조절도 잘해지면서 리듬을 계속 오는 거죠. 메가의 서브 제공 시간 길어집니다. 다시 한번 전지 안정적인 수비. 지하의 스파이크. 아 나갔나요? 바깥쪽. 이 지하 선수가 신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비를 한 이후에 본인이 득점이 나온다면 네. 그야말로 금상첨화인데 이게 범실로 이어지네요. 직선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너무 많이 꺾었습니다. 13대 10. 서브 영에서 빠르게 스파이크. 최근 정관장의 승리 공식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메가와 지하가 동시에 터지는 날 그 공식을 써왔죠. 그렇죠. 그리고 그 메가 선수와 후위 공격이 되면서부터 아무래도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13대 11. 지하의 스파이크 서브는 범실. 이거 하나 들어갔으면 네. 아, 박수 많이 칠 수 있는데. 네. 아버지가 좀 한숨을 내셨습니다. 이게 지금 한 점, 두 점, 한 점, 한 점 주고받다시피 경기를 하고 있는데 컨디션이 조금 안 좋네. 그러니까 달아나기 위해서 이 서브가 들어가야 한단 말이죠. 정관장 벌써 팀범실 다섯 개, 현대건설은 두 개입니다. 여기서 세너 속여놓고 왼쪽으로 갑니다. 블로킹 양현진. 완벽한 타이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넉점 차로 현대건설이 앞서 있습니다. 잘 들어. 지금 얼마나 답답한 경기라고 있냐. 야 정지훈이가 우리 정지훈한테 서브 치기로 했는데 정지훈이한테 한 두 개 갔나? 지훈이한테도 그냥 주면 안 된다니까 짧게 주든지 길게 주든지. 그 다음에 블록킹들. 블록킹 우리가 뭐 잡기로 했어. 다인이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사이드 직선 잡아주라니까 직선. 아,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1세트에 고이진 감독 크게 목소리에 힘 안 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염혜선 선수의 볼이 짧기도 했지만 네. 굳이 김다인 선수가 있는데 이렇게 짧게 들어올 필요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를 염혜선 선수가 냉정하게 서브 보라 연장 찍고 오른쪽 살려서 올라갑니다. 리파위 서빈 동작 들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 저 정관장 선수들이 넣는 페인트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면 자 강하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강약 조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15대 12석점 차. 박은진의 서브. 정지훈에게 전향했습니다. 리파웨이 하이볼.
이소영 선수 그리고 마무리는 이소영인데 사실 네. 이렇게 들어오는 볼에 대해서는 이소영 선수가 이 코스 좋단 말이죠. 네. 오늘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는 정말 브로킹 위치입니다. 네. 이제 두 점 차. 강원진 길게 리시브 짧았어요. 모마 강원차 콕 찍어 눌렀습니다. 이 모마 선수의 타이밍 빼앗아오는 거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1세트의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대전입니다. 시절 감독 시절 큰 경기 많이 겪어보셨습니다만 큰 경기에 느껴지는 특유의 긴장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은 더 재미있네요. 그래요? 본인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런 긴장감에서 경기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가요? 세트 순위 전체 1위. 반대. 블로킹 맞고 떨어집니다. 걸리긴 했는데 네. 짧았어요. 정관장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어려운 상황을 잘 넘어간 거고 네. 현대 입장에서는 찬스,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수비가 돼줘야 되는 거죠. 네. 걸리면서 자기 진영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상은 짧아요. 짧습니다. 언더핸드 토스. 위파이 하이더. 역공적인 올렸습니다. 외발로. 위파위에게 다가가고 네네. 있습니다. 볼 채널이 잘해줬고요. 네. 지금 현대에서는 김다희 선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위파위 선수가 공격이 잘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네. 조금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소영의 대처로 한 점차 추격합니다. 이렇게 그런 게 아쉽다고 소영이 갖고 툭 그냥 안 주잖아. 그거 때린다고 빠진 거 때리는 걸 많이가 아니고 안 좋은 볼은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네 개가 같이 가져왔고 가운데가 정확히 돼야 된다고. 네. 그런 결정을 해야 돼. 브루킹들이 아쉽지 아쉬워. 바운드 된 거 그러면 아쉽지. 다음번에 아쉬울 때는 안 놓쳐야 된다는 얘기야. 길게 짧게 네, 상대가 정공법으로 강스파이크를 할 때는 알겠어요. 근데 네. 이소영처럼 마지막까지 공격의 각도를 알 수가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일단은 높이보다는 정확한 손 모양이 돼줘야 되고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정상 비정상적인데 터점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위파위도 얼굴에 맞았습니다. 16대 10. 다시 짧은 서브 뒤로 흔들립니다. 질러지고 스파이크 쳐냅니다. 모마의 득점. 참 이런 모마의 공격은 칭찬해줄 만합니다. 사실 멋있게 내리꽂는 볼보다는 이런 볼 때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네.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길이감, 높이 이거는 뭐 이 점입니다. 하지만 모마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위파이 서브 낮게 깔려서 들어갑니다. 반격 준비 빠르게 득점. 속공으로 갑니다. 속공을 마음 놓고 밀 수 있는 서브 리시브가 일단 왔고 네. 태민 선수는 본인의 역할을 다 하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공 득점 확실하게 본인의 장점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한정차 이소영의 서브 준비하고 오른쪽 때립니다. 왼쪽 반경 크게 마운드가 됩니다. 블로커 공격에서 누가 더 세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뭐 좋은 공격을 양팀 다 하고 있고요. 자, 이소영 선수의 그 수비 위치 선정 정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하의 마무리까지 17대 17 동점. 서브 리시브 넘어가지 않도록 위로 가야 됩니다. 자, 흔들리면서 들어갑니다. 길게 밀어줬고요. 다시 왼쪽! 정관장은 역전 성공! 18대 17!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마 선수와 장우진 선수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 수비의 손도 닿지 않는 곳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일단은 서브 공략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 3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지 흔들어 놓습니다. 오른쪽 먼저 쳐냈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확실한 곳을 선택을 합니다. 네. 모마가 아직 1세트가 안 끝났는데 개인 6득점의 공격 성공률은 75%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정말 좋은 브로킹이 나와줘야 되고 염혜선 선수도 침착해야 돼요. 한
황미리가 투입됐습니다. 오른쪽 대각선 연회선 띄우고 들어갑니다. 아, 지금 강성현 감독도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고 정관장의 정규 타임아웃 이후에 대부분의 정관장 서버들이 정지훈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돌아가지 않으면 정지훈 선수가 떠받게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터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작정하고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서브가 좋은 이선우 선수가 들어갔네요. 자, 어디로 겨냥하게 될지 쏩니다. 위파를 오랜만에 공격 시도 앵글샷. 아, 공격으로 분풀이를 합니다. 이거는 저도 무가하겠네요. 지금 총 같은 각도는 나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쪽이 반대로 꺾었습니다. 충분히 지하 선수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코스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점을 만든 상황에서 강성현 감독이 전의의 높이를 또 나연수로 강화합니다. 과연 머마 선수가 이 중요한 시기 때 좋은 서브가 나올 수 있을지. 일단은 넘어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머마의 서브 넘깁니다. 사실 상황에 주눅들지 않는 선수가 양 팀에 딱 한 명씩 있는데요. 메가와 모마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느 정도 염혜선 선수가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서브리시브가 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현대는 공략을 조금 더 서브 공략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메가도 좋은 서브를 가지고 있죠. 네, 메가 역시 공격 성공률 70%가 넘습니다. 들어왔어요! 서브 에이스가 터집니다! 자, 이거예요. 지금 오늘 경기 모든 걸 봤을 때 비슷하다고 봤을 때 자, 모마 선수의 서브는 한 번에 돌렸고 메가 선수가 이 중요한 시기인데 내리꽂습니다. 오른쪽 빈자리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메가가 좋을 때 보면 그 코스가 나온다고 서브. 그러니까 메가 꺼서 이렇게 타이밍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치? 지금 저희가 공격 힘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선 모양을 더 정확히 해야 된다. 네. 가자 가자 가자. 내가 올려놓고 언제 까나 언제 까나. 나중에 같이 나중에 같이. 같이. 네. 메가의 서브 성공률 위치까지 강소영 감독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봐도 여실히 드러나는 게 오른쪽 대각선이 성공률이 훨씬 높고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오른손잡이가 많은 동작,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꺾이게 됩니다. 넓은 코스에 넣는 거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위험을 감수하고 직선을 노리는 건데 메가 선수가 안 됐을 때 이렇게 벗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서브 득점 평균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왼쪽에 정지훈 크게 바운드가 됩니다. 한번 주축 도갑니다. 왼쪽 빨리 바로 공격전 3세분 공격 기회 멀리 푸시로 살렸습니다. 세팅 스파이크 랠리를 끝냅니다.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현대건설이고 자 정관장은 본인들이 잘 됐을 때 플레이가 정신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자 어디로 가도 지금 성공률이 높습니다. 22-19 백토스 오른쪽 조이로 이제 도점차. 김다희 선수가 지금 첫 세트잖아요.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우리 팀의 선수의 가장 좋은 컨디션 선수를 일단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마에게 더 쏠릴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보내고 싶은 쪽으로 보내려면 본인이 빨리 볼 비트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서브는 고민지. 두 점 차에서 출발합니다. 지하 연에서 주고받는 플레이 더 빠르게 갑니다. 야, 서브 이 정도 가지고는 오늘 그 정관장 공격수들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상대성으로 보면 지난 페퍼전에는 통했던 서브가 정관장전에는 통하지 않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공격력이 아주 좋은 그 팀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홈트를 놔줘야 되겠죠. 지하 오늘 개인 7득점 70% 공격 성공률 강한 서브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터치아웃.
리파이도 공격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아무래도 김다현 선수의 그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겠죠. 네. 네. 박은진의 블럭에 맞으면서 방향이 더 꺾였습니다. 이다인의 서브 짧아요. 앉았어. 뽑아줍니다. 왼쪽 윙커비 안쪽이에요. 안쪽이에요. 이 각도를 만듭니다. 이건 커요. 안쪽으로 보이는 코스인데 자 위파이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네. 스코어 24-21 정관장의 세트포인트. 아, 이 어려운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1세트 이소영의 결정적인 득점. 서브는 박은진. 중앙에서 다가갑니다. 두 점 차로 추격하는 양효진과 현대건설. 왼쪽으로 찢어주지 않고 지금은 중앙에서 높이까지 살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길이감이 굉장히 좋았죠? 서브 길게 뒤로 밀렸습니다. 각도가 거의 없어요. 벙터! 또 위파위! 철회입니다! 한 점차! 고이진 감독의 흐름을 끊습니다. 소영아 리시버 먼저 하자. 리시버 리시버 먼저 하고 공격해야. 리시버 하고 그렇지. 다음 동작들 준비해. 다음 동작들 리시버 빨리 오면 옆으로 옆으로 가 준비해. 아이니가 짧게 놓을 수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네, 기본 리시브를 먼저 선수들에게 강조했습니다. 현대도 뭐 전위에 가장 좋은 위치에 전위 와 있고 네. 오늘 정관장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선수들과 수비 위치에 오르기 잘 맞고 있단 말이죠. 오른쪽 여배승 거쳐 속공 위퍼리 들어갔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김연경 선수는 뭐만 선수적으로 점포리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겠습니다. 네. 정우영의 블로킹으로 현재 정규 시즌 1위팀 현대건설을 상대로 1세트를 잡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2세트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전입니다. 지난 1세트 25-23 두 점차로 정관장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관장의 팀 공격 성공률이 58%를 기록했는데요. 네. 1세트의 매각, 지하, 그리고 정호영 선수 3명의 공격 종합 평균이 66%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해줘야 될 선수가 해주고 있고 이게 첫 번째는 지금 정관장이 리드를 지키고 있다가도 내주는 세트가 많았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네. 좀 생겨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위치에서 일단 높이에 우위에 있는 오늘의 그 장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현대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네. 김다인 선수도 볼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로 김영현 선수가 2단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건지 빨리 파악을 해야 할 이유가 오늘 이파희 선수가 아직까지는 공격 리듬이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1세트 막바지에 오히려 모마보다 위파이 선수에게 볼을 많이 더 줬습니다. 이 선수에게 시간을 좀 주면서 본인이 신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줄 필요가 있겠죠. 예. 2세트 시작합니다. 짧은 서브. 넷 플레이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조율이 중요해요. 너무 빡빡하게 상대가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네.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페퍼저 축구대전에서도 현대건설 국내 선수들의 플러터 서브가 정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다시 짧게 갈 건지 길게 갈 건지 선택합니다. 흔들린 리시브로 연속 서브 득점. 지금 서브 부분에 4위를 하고 있는 김다희 선수. 예. 네. 지금은 첫 서브보다는 더 강하게 플랫으로 집어넣습니다. 조금의 차이잖아요. 시간이 결과는 다릅니다. 중앙에서 3초 올라갑니다. 정점에서 때렸습니다.
정원 선수가 양현진 선수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네. 부담스러운 존재기는 하죠. 아, 그리고 네. 그 에이킹을 떠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회전 서브. 왼쪽 습니다. 완전히 힘을 실었습니다. 리듬을 가지고 오고 경기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네. 일단 모마이게 어느 조금 저 점유율이 높아도 괜찮을 듯 싶어요. 빠르게 서브했습니다. 지나갑니다. 미러너키. 네. 무리가 있었나요? 염혜선 선수 또 수가 안 좋았는지 정원영 선수가 준비를 안 했는지 그들만이 알고 있겠죠. 네. 제가 이야기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 4대1 날카로운 서브. 정매가 각을 많이 냈는데요. 벗어납니다. 네네, 답은 써보네요. 네, 고이진 감독이 2세트 초반부터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자, 다시 리시버를 리시버가 빨리 정리하자 리시버를. 그러니까 앞에 항상 준비를 해야 돼. 앞에 항상 우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 좋다고 아웃 날리면 안 된다니까. 네, 지난 세트에서는 고이진 감독이 정지훈 선수에게 서브를 겨냥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효과를 봤다면 지금은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록을 보면은 상대의 속공이 많아졌고 네. 또 어떤 패턴 플레이가 많이 나왔다는 건 서브를 주시면 잘 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겠죠, 지금. 위판 서브, 세운 쪽으로. 높게 띄웠고 1대1 맞대결 또 떨어졌습니다. 정호영의 승리. 이거는 100% 시간입니다. 뭐 높이도 중요하지만은 시간을 충분히 벌어서 예. 상대보다 늦게 뜨는 선수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중에서 머무르는 시간. 그렇죠. 어차피 사람의 몸은 내려오잖아요. 긴 폼을 썬. 정진 강타 몸 날리는 수비. 이세트 타를 펼쳤습니다. 지하의 한타. 아, 양의지 선수가 오늘 그 브로킹에 대해서 조금은 좀 마음의 힘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힘을 좀 빼고 그래야지 보입니다. 네, 걸리는 횟수가 지금 평균보다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들어올 코스는 본인하고 너무 지금 동떨어져 있잖아요. 짧게 갑니다. 푸쉬. 연회선 한 번 더 맞았습니다. 양효진 차례입니다. 이게 양효진 선수가 그 홍보하고 경기 이후에 네. 이야기 그 인터뷰했던 걸 제가 봤는데 저도 봤어요. 네, 홍보하고 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힘을 빼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베테랑인데요. 오늘 5득점 블로킹 하나. 움직이는 움직입니다. 배치로 떨어집니다. 블로킹! 정지훈 선수가 잘 지켰고 메가 선수가 이런 게 좀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네. 염혜선 선수가 충분히 이동해서 어려운 상황에 토스를 하면 정확히 안 가죠. 그럼 본인의 출발이 좀 빨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더 빠르게. 네네. 블로킹 득점. 10-10 쳐내기를 시도했지만 불발입니다. 자. 2세트 초반부터 점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8대3으로 현대건설이 앞서 있습니다. 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혜선 선수가 메가 선수에게 주는 볼을 조금 더 길게 높게 줘도 좋을 듯 싶고요. 메가 선수는 염혜선 선수 눈치 볼 거 없어요. 실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8대3에서 어렵게 뛰어줍니다. 지하의 하이볼 뛰어놓고 확인합니다. 공격 자세를 접고 섭니다. 그래서 왼쪽 시간차! 지하 선수가 빠른 공격이 있었고요. 어찌 보면 뭐 천천히 봐도 되겠지만 두 명의 브로커가 뭐 못 간 게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짧게 들어오면서 점점 좋았습니다. 네.
블로커보다 더 높게 뜨면서 해결했습니다. 자, 동선이 겹쳤고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언데드 토스. 지하 오픈 스파이크 연속 득점.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볼을 토닥토닥 해줬습니다. 예, 지하 선수가 그 시즌 초반에 너무 그 고유진 감독으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 아, 내공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흔들리면서 들어갑니다. 빠른 템포로 전개됩니다. 준비. 스타트. 김연경 뛰어 높게 쳐냅니다. 네, 가볍게 쳐냅니다. 고득점. 보마는 지금 경기 개시 이후에 네. 공격 성공률이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너무 침착해요. 네. 어느덧 80%까지 넘었어요. 저 속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서브도 보마. 더 중앙으로 다가와서 때렸습니다. 타임보다는 지하 선수가 오늘 때리는 그 타임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브로킹 높이도 중요하지만 손목 들어가는 속도가 조금 빨라야지 가장 강하게 들어오기 전에 차단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원래 위치보다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때렸습니다. 내가 있어도 백패 타고 건너갑니다. 왼쪽 정지훈 좋은 수비. 지하 강타! 아웃이군요. 네. 역시 그래도 뭐 이성훈 선수가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네. 오늘 낙구 지점 포착이 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 선수 이럴 때는 냉정하게 돌아갈 필요가 있죠. 자, 빈 곳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10대 6에서 정지훈의 서브 짧아요. 또 갑니다. 지하 이번에 깊숙한 위치로 떨어집니다. 12득점의 개인 범실은 4개. 이 잘하는 선수들 보면 힘쓸 때와 뺄 때를 잘 안단 말이에요. 공략 조절 정말 잘하죠. 10대 7. 흔들리는 리시브. 위파위. 연타 직선. 보세요. 역시 연타로. 모마는 강하게 두 명의 블로커를 뚫어냅니다. 여전히 뭐 모마는 본인의 역할 다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공격 효율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표정도 없고. 표정은 원래 잘 없었고요. 그러니까 서브 그 득점 나면 조금 웃어주고. 박은진 선수도 몸부림치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싱그랜드 토스. 장희진이. 중앙 백업해. 가볍게 해도 될 듯 싶은데. 네. 지금 안 브라킹 됐잖아요. 그러면 그 가볍게 손목만 이용해서 뚝 떨어뜨리고 또 하고. 예. 너무 보여주려고 해서 그래요. 손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도가 괜찮아요. 12대 7. 오버핸드 리시브. 백어택 블로커. 메가 7득점. 양팀 뭐 정관장 안에서 지하와 메가 날개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두 선수의 득점에서는 확실히 간격은 있습니다. 12득점과 7득점. 짧게 눈앞에서 떨어집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완불하긴 됐잖아요. 네. 거기 왜 들어가 있나요? 나와야죠. 이것도 본인 미스예요. 네. 거기 자리를 잘못 잡은 거죠. 일직선상에 있었습니다. 짧은 서브는 멈춘. 네, 김다인 선수 2세트 출발하자마자 네. 연속 서브 에이스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염혜선 차례. 세트 성공률 54%에 염혜선. 서브도 짧게 이루어집니다. 에이크! 이소연 대각선 막힙니다. 이제야 양의진 선수의 손이 짜릿합니다. 제대로 각을 잡았습니다. 양의진 선수가 현재 브로킹 2위잖아요. 예. 최정민 선수하고 숫자로는 5개 차이란 말이에요.
매 경기 바뀌는 수치인데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양효진 선수 하나하나가 더 소중합니다. 저공 비행하는 서브. 안쳐! 내가 끝까지 쫓아갑니다. 노란부터 공격 출발. 어렵게 넘어갔고요. 김현일 선수가 눈치 있게 잘했고요. 예. 끝을 봤습니다. 맹아에 쫓아가는 득점. 이수영의 서브. 추춤하면서 이렇게 먼저 움직였어요. 이거는 양현선 선수가 받아주고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상대의 범실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점수를 만들어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지금 강타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넘겨주는 볼이었는데 예.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염혜선과 메가 모두 역동적에 걸렸습니다. 결정도 있잖아요. 난리 났죠 지금은. 오버핸드 리시브 다시 출발. 지하 집어넣습니다. 리듬이 오늘 지하 선수가 물론 범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스텝은 경쾌합니다. 리듬도 그렇고 득점도 그렇고 현재 메가보다는 지아가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15대 11 서브는 정우영 정지훈 쪽으로 겨냥했습니다. 이석건 이다영 정지훈 선수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땡큐죠. 2세트의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현대건설 현재까지 지금 5점 차로 리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정관장에서는 한 방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고받을 때 두 점 가져오고 한 점 주고 이런 만약에 리듬이 된다면 좁힐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마선수의 서브 비장합니다. 공격 성공률 놀랍습니다. 85%. 현실인가요? 서브는 범실. 여기서는 또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게 들어가면 예. 그야말로 그 모마 선수는 약간 날개를 달면서 네. 많은 팬들이 사기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너무 완벽하면 메가 오늘 게임 8득점에 54%의 공격 성공률. 채공 시간 길었습니다. 정지 앞쪽 수비 오른쪽 백업해 성공 안고 떨어집니다. 네. 자 이거요 순식간에 줄어들잖아요. 하나 봄실하고 우리가 반격 하나 하고 예. 아무래도 분위기상 오늘 조금 현대가 밀리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점수차가 벌어져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안 조금 아쉽지 조금만 빨리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계속 저기서 우리가 레프트 쪽에서 1번째로 돌리는데 수비가 가 있다는 얘기야. 야 가운데를 찔러도 되고 그치? 잘 때리는 데 같은데 수비가 소리가 가 있다. 5번째로 길게 때리는 것도 나 빨리만 때려. 힘으로 때리려고 빠른 길로 길게 때리라고. 오케이. 오랜만에 공격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만 올려주면 오늘 모마 선수의 성공률이 대단히 높잖아요. 네. 60%가 넘는 좋은 성공률인데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는 서브 차례입니다. 네. 모마의 서브 안고 떨어졌어요. 정지훈이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모마 선수가 한숨을 내쉴만 합니다. 네. 분명히 찬스가 눈앞에 찾아왔고 보란 듯이 아주 멋있게 다이렉트를 때려내야 될 상황인데 이게 뭐 시청을 합니다.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17대 14 서브 바깥쪽 벗어납니다. 경기 운영을 메가 선수가 미숙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상대가 어이없는 실수가 나왔을 때는 그냥 가야죠. 일단 넘겨줘야 되죠. 정지훈 빠른 템포로 서브합니다. 메가 다시 만들어갑니다. 왼쪽에 지하 김현견의 2단 오른쪽 백업 수비 좋아요.
짊어지고 스파이크 블로킹 바운드 왼쪽 위파위 살포시 떨굽니다. 안 좋아요. 위파위 선수가 뭐 경우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다현 선수와 이파이 선수가 오늘 호흡이 잘 안 좋은 이유를 네. 빨리 찾아가야 되겠고요. 모가 선수가 잘 때렸는데 메가 선수가 더 잘 받았네요. 강성현 감독 역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짧은 서브 주고받는 플레이 쳐냅니다. 최근 경기를 통해서도 지하와 메가가 동시에 터지는데 네. 무서움을 자랑했던 정관장인데요. 그렇습니다. 흐름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박태민의 서브 차례. 2점 차에서 출발합니다. 서브 범실. 아, 고개를 떨구는 고이진 감독. 물 마셔야죠. 네. 입술을 또 몇 차례나 깨물었습니다. 올라가면서 미션. 이소영 막힙니다. 블로킹. 자, 엉키면서 지금 넘어졌습니다. 네. 발길이 지금 부딪혔을까요? 올라갈 뻔했네요. 네. 확인하시죠. 네. 맞고 내려올 때 일단 볼은 때려졌고 아, 지금 발길이 겹쳤네요. 지금.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먼저 떨어졌고 네. 그 다음에 양치 선수가 매트를 건드는 것 같습니다만 시차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18대 18. 우회전 서브. 당황하면서 때렸습니다. 어택 커버. 내가 후회로 직선. 자 직선의 감을 이제는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이 정답입니다. 이파이 선수의 그 우로킹이 오늘 전혀 타이밍 맞지 않고 있고요. 네. 위파위의 블로킹을 피해서 메가가 처리했습니다. 9대 18. 오늘 개인 2득점의 박은진 서버합니다. 위파위 오픈 스파이크. 오늘 공격 측에 가장 시원한 공격이 나왔고 예. 지금 중요한 이유가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투브로킹, 완전한 투브로킹의 한 발이에요. 서브 많이 흔들렸고 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각선으로 네. 꽂힙니다. 서브 길게 오른쪽 오, 몸에 크게 닿았습니다. 이 브로킹하는 선수들이 예. 오늘 내 그 감이나 리듬이 안 맞는다 싶을 때는 이렇게 타이밍이 나오기는 합니다. 직전에는 지금 동료와 엉키면서 발쪽에 부상을 당할 뻔했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네. 20대 19 바로 눈을 마주치고 미안하다는 사인을 보냅니다. 서브는 염해선 깔려서 들어갑니다. 양우진 공격! 오! 아, 시야가 좀 어지러웠을까요? 빗나갑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공격을 진행했던 양우진 선수인데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예. 아, 양우진 선수 이 볼이 안 들어가면 경기 어렵습니다. 라인을 벗어납니다. 앞쪽으로만은 야, 연습할 때보다 훨씬 더 쉬워. 더 약하게 온다. 긴장해서 그래. 오케이. 같이 연결. 오른 거 책임져야 돼. 지금 끝이야. 이거 하나 더 주면 기회가 없어. 갑니다. 여기
여기서 처리하지 못하면 네. 집중력을 살리지 못하면 너무 늦다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양효진 모마 선수가 전위에 있고요. 네. 아, 염혜선 선수 좋은 서브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쪽 공략이 필요할까요? 어느 쪽으로 공략을 하게 될지. 떨어졌어요. 왼쪽에 모마, 모마로 흡수, 끝까지 달려듭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개인 능력으로 해결합니다. 영리한 플레이가 나옵니다. 아, 모마도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정말. 박혜민의 몸 날리는 수비. 현대건설 진영으로 볼이 넘어왔고 이제 전이 왔어요 지금 뭐. 브루킹 가장 높은 위치고 염혜선 네. 선수의 정확한 투수가 필요합니다. 주저앉으면 설리 15 정관전의 반격 선 맞고 안테나 건드렸습니다. 네. 경기할 때 가장 화나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브루킹 안 됐을 때 아. 어디로 가니? 네. 손 모양까지 알려줬습니다. 22대 20. 15하고 출발합니다. 이소영의 서브. 오버핸들 리시버. 로마 이번에 오른쪽 플라잉 리그. 언더핸드 토스. 정지현. 드로우닝은 수비. 선수를 지정해 줍니다. 지하 선수에게 갈 볼이 아니고 지금 정지훈 선수가 넘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염혜선 선수는 뒷쪽으로 메가 선수한테 볼이 왔어야 될 상황인데 이거 보세요. 네. 지금 정지훈 선수 넘어졌죠. 네. 뒤쪽으로 와야죠. 동작도 어색해졌습니다. 네. 지금. 네. 22대 21 한 점차. 서브는 한미르. 기습 서브를 구사합니다. 오른쪽 안테나 근처. 낙구 지점 포착. 모마. 띄우고. 그렇지! 들어왔어요! 두 점차로 달아납니다, 종단전. 이거는 그 모마 선수가 잘했 아니에요. 네. 메가 선수가 잘했다고 해야 될지. 아. 야 한미디 선수가 좀 불필요한 동작이잖아요. 네. 노란의 개인 공사 디그 성공 2천 개까지 네. 이 득점과 함께했습니다. 득점 토스 에리크. 오랜만에 중앙 공략. 박은지 선수가 결정을 해야 돼요. 네. 정진희 선수가 뒤로 나가면서 서브 리시브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소풍이 다 했을 때는 미리 떠야 되는 그런 결정이 필요합니다. 망설이는 게 제일 안 좋은 맞아요, 거죠. 맞아요. 한 점 차. 오, 이게 웬일입니까? 어이없는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토스부터 완전히 틀어졌고요. 24대 22 정관장의 3포인트. 날카로운 서브. 정지훈의 공격. 올라갑니다. 지하의 연방! 서브를 무너뜨립니다. 3세트를 정관장이 가져갑니다. 첫 세트와 마찬가지로 위기가 왔을 때 자, 포기하지 않고 그걸 견뎌내면서 중요한 3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석점차의 승리. 잠시 후에 돌아와서 4세트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개전입니다. 네, 3세트.
1세트 25대 22 석점차로 정관장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관장은 꾸준히 공격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건설은 네. 잘 나가다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마 선수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외 선수들의 공격이 사실 되지 않고 있고 눈에 띄는 거는 정원 선수가 양효준 선수를 일단 잘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중요할 때 양효준 선수가 범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생각보다는 이파이 선수의 공격이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좌우 공수의 그 바란스 이런 것들은 조금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이 공격하는 방법 오픈 공격이 절반이 넘고 있으면 점유율이 54%인데 성공률은 38%. 큰 공격이 안 풀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정관장 선수들의 브로킹이 견고하게 일단 가고 있고 네. 현대건설이 1라운드에 9개의 브로킹 외에는 다 10개가 넘었단 말이에요. 오늘 브로킹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리듬이 잘 맞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게 뭐 경기를 어렵게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관장이 브로킹 위치와 준비했던 대로 1번 코스로 가는 6번 선수들의 그 위치가 오늘은 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파리 선수가 4세트에도 스타팅으로 출전합니다. 브로킹이 잘 안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손에 맞고 들어와야 이제 우리가 수비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예. 자, 수비 위치가 아닌 곳으로 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쪽 사이가 너무 많이 비었고 정지훈 선수의 높이를 충분히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네. 양 팀 선수들을 통틀어서 메가가 가장 먼저 20점을 선점합니다. 지그대 끝에 마지막에 방향 틀고 때립니다. 정주윤의 이 포지션, 이 자리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강서영 감독이 기회가 날 때마다 지금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지영 선수가 세 번째 대회 들어갔는데 예. 그 바로 지금 서브 리시브 하나가 엄청 아쉬워요. 영혜선 시행차 모마 공중에서 손흔듭니다. 들어갑니다. 네. 모마도 20득점. 저거는 뭐 백발백중 서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에요. 네. 여기서 유효 블로킹이 네. 됐고요. 오늘 뭐 유효 블로킹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7, 8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짧게 떨어지는 서브 안자사 염에서 어려운 수비 그냥 넘깁니다. 석권 득점 정을 이정원 선수의 에이킹에 대한 위력은 그 높이도 미단은 네. 있지만은 1, 2라운드하고 다르게 속도도 좀 빨라졌어요. 네. 채공력만 있는 게 아니고요. 2대 2 동점. 물러나면서 리시브합니다. 시간차! 완벽한 타이밍! 잘 갑니다. 단독 가로막힌 메가! 메가가 앞에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고 김다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풀어가는 거는 오늘 위파이보다는 양희준 선수가 조금은 멈칫한다 하더라도 양희준 선수를 조금 더 많이 보이게 해줘야 됩니다. 긴 서브 위파이 어렵게 3단 달아낼 수 있는 기회 메가가 뜹니다. 소사데이 자 오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네. 분위기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고요. 메가도 사실 초반에 주춤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팀 내 최다 득점 22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덤비지 말고 야, 우리 거 다 하나씩 하나씩 하자. 하나 1번부터 야, 또 1번부터 리시브 효율이 현대건설이 이번 세트 초반부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세트 승률을 보더라도 리시브 효율의 승리팀이 네. 그 세트를 가져갔거든요. 그럼요. 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두 명의 선수 정지훈과 위파위 버텨야 삽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정지훈 선수보다는 위파위 선수의 역할이 조금 더 두드러져야 되는데요. 네. 김영 선수의 네. 수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피해서 때리고 있거든요. 지금
제껴 때렸습니다. 득점. 정원영 선수 다 못 잡아요. 다 못 잡아요. 네. 욕심은 뭐 다 잡으려고 하는데. 그럼요. 네. 상대는 그냥 하나요. 피해 때리죠. 욕심이 많으면 이 표정이 나옵니다. 직선. 토스. 메가. 이것마저 처리합니다. 오늘은 뭐 가장 좋았을 때 메가 네. 선수가 1라운드 때 좋았을 때 그런 리듬과 네. 타임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는 오마의 공격 성공을 역전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선수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우회전 서브 김다인 직선 푸시 득점. 자 유독 4세트 초반에 또 강약 조절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6번에서 5번에서 들어오더라 뭐 계산이 돼 있었던 거예요. 모나의 서브 아직도 0점을 잡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전혀 뭐 서브 네. 부분에서만큼은 아쉽네요. 자 강성현 감독 입장에서는 모마의 서브가 한 방 터져야 그러니까 반전에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불안해져야 되는데 불안하기 전에 볼이 안 넘어가니까 메가 서브는 잘 들어갔습니다. 윗팝이 쳐냅니다. 네. 그래요. 뭐 이럴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하면은 네. 행운도 따라옵니다. 아 오늘 양팀 블로커들 이마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는 괜찮은데 눈 쪽은 네. 안 되죠. 6대5. 윗팝이 흔들리는 레시버 이소영이 네. 서브를 놓쳤습니다. 자 과연 이 서브 득점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예. 네. 자 모마보다는 위파위의 손끝에서 서브에이스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소영 선수가 45%에 가까운 성공률인데 네, 최근에는 더 좋았는데 지금 더 흔들렸고요. 그냥 넘겼습니다. 세다 왼쪽 그 전에 건드렸습니까? 자, 누구를 지정할까요? 전에서는 염혜선 선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 전인가요? 유니폼 앞쪽이 걸렸습니다. 난 느낌이 없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경기하다 직접 뛰어줍니다. 백어택! 모마 센터! 살렸어요! 지하의 하이걸! 정주? 속임 동작 이겨냅니다. 공격 범실! 불안한 랠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4세트의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대전입니다. 점수 공포거든만 봐도 메가 23점, 지하 19점, 뭐 종훈 11점인데 네. 모마 선수 홀로 두 자리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차 왼쪽! 떨어뜨립니다. 네, 바로 만회를 합니다. 네. 이게 모마 선수가 김다인 선수가 그렇게 하잖아요. 네. 쉽게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게. 아, 그래서 빙고수 잘 봤습니다. 지하의 서브 오늘 15 득점 51%의 공격 성공률. 백어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소영이 낚아 챕니다. 야, 이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잖아요. 네. 일단 최공략에서 내려오면서 툭 건드렸단 말이에요. 세트 초반에 팁 공격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사실 노란 선수가 이걸 놓치고 지금 뒤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공률이 높았던 부분이고 예. 커버돼야 됩니다. 이세영과 8팩 점지 박태민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줘야죠. 네.
그러나 거이진 감독은 그거보다는 박혜민 선수의 서브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아, 방향이요. 네, 김연근 선수가 갔단 말이에요. 9대 8 한 점차. 잘 들어갑니다. 오른쪽 후위로 뛰어넣고 봅니다. 모마섭니다. 짧게 미속골 잘했습니다. 오랜만에 박은주 선수의 빅킥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오늘 두 팀의 뭐 여러 가지 보면 매치를 볼 수가 있는데 속공 부분에서 1, 2, 3, 4, 2 하는 미들이 4명이 다 있어요. 와. 전현직 국가대표도 정말 많이 공격해 있습니다. 다같이 공격 성공률 50%. 넘기질 못합니다. 정관장 오늘 22번째 범실. 아, 이거 뒤에서 불고 싶어요. 네. 아, 바람이 불어졌으면. 고이진 감독도 아, 그러니까,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마 이게 네. 고이진 감독의 마음이에요. 범실 차이는 팀 9개. 중앙에서 올라갑니다. 정호영.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중앙을 활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오늘 뭐 정호영 선수가 양의준 선수를 그 부담을 네. 느끼지 않아요. 맞아요. 반대로 말하면 양의준 선수의 파괴력이 크지 않다는 네, 뜻이 되는데. 반대로 그 김다현 선수가 마찬가지로 양의준 선수를 맞대기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서브 여면서 밀어넣습니다. 찬스볼 오른쪽 푸쉬 팬페이크 수비 약속된 플레이로 갑니다. 대각선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오, 지금 아슬아슬 네.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조금 더 측면을 때렸다면 벗어날 수 있는 네. 상황인데 낙후 지점을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렵게 어렵게 뛰었고 중앙으로 불러드리면서 떨어집니다! 서브에이스! 염혜성 기분 좋게 코트 한 바퀴를 돕니다. 정말 잘 노렸습니다. 네. 가장 에이스가 필요한 시점. 염혜성이 보여줍니다. 그렇지. 힘 넣는 건 저 내가 저 방향 때리는 건 먹더라도 뒤쪽에 계속 움직이고 앞시 갔을 때도 지훈이가 이쪽으로 빠져라 연습한 거 있지. 신은 페인트 뒷잡으로 가라고 감타 때리는 거. 힘에서 가라고. 뭐 서브 에이스의 도움도 물론 받기는 했습니다만 네. 일단 현대건설이 오히려 지금 상대 서브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경기 내내 물론 뭐 센터도 지고 있지만 밀리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머마 선수 혼자 홀로 하고 있습니다. 득점 공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연회선 서브 역시 고군분투를 해줍니다. 지금 정도면 모아 선수가 지금 20득점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다음 선수가 거의 15득점 정도 위치에 는 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니까. 양효진과 위파이가 9득점에 묶여 있습니다. 사실 시즌 내내 현대건설의 강점이 득점 분포였잖아요. 그러니까요. 혼자 하는 경기를 하지 네. 않고 에이스와 더불어 동반 네. 활약을 하는 게 강점이었는데 하단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분포의 차이가 네, 있습니다. 새롭게 고에링이 투입됩니다. 흔들리는 리시브 살리지 못했어요. 서브 에이스만 불렀습니다. 오늘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지하 선수가 흔들리기보다는 이세웅 선수가 바로 예. 시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소영의 강점 중에 하나가 네. 강력한 리시브 효율인데 좀 깎을까요? 오늘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2대 12 백십 나가나 아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고예림의 투입 이후에 다시 네.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13대 12 내가 너무 기다리면 안 돼. 내가
길 거라고 기다리기 짧은 데서 길게 따라가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지금 쟤네 리시브 되면 무조건 속공 맨투맨 뜬다고. 빼야 돼. 네. 아, 빼야 돼. 알아. 빨리 빨리. 조금만 버티자. 먼저. 네. 길게 기다린다는 뜻은 타점이 떨어진다는 뜻일까요? 볼이 완전하게 길게 오기보다는 네. 그 부정 볼에 그 똑같이 오진 않잖아요. 그 볼에 따라서 내 타점을 빨리 만들라는 아. 이야기고요. 찾아서. 네. 몸으로 넣습니다. 이소영 빼가 어떤 커버 블로킹 가운데 양혜진 오랜만에 공격 기도 이소영의 스파이크 전해입니다. 포효합니다. 이소영 이소영 선수가 만회를 하고 있고 이게 현대건설이 오늘 경기가 힘들었던 게 자, 유효브루킹에 대해서 양혜진 선수에게 주면 어느 정도는 경기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득점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반격을 당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혜진 선수가 제 생각에는 들어가는 속도를 좀 늦춰서 앞에 놓고 때려야 돼요. 왼쪽 붙여놓고 때립니다. 블록아웃. 사실 위파이도 오늘 세트별로 기복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떨어지는 공을 또 잘 피했습니다. 14대 14. 양현진의 서브 두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바로 직선으로 보냅니다. 정우영. 이게 뭐 정우영 선수가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은 네. 사실 이렇게 좋은 그 신체 조건을 가진 선수의 성장 속도를 지켜보는 것도 선수한테는 맛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를 통해서 상대 팀 마주하고 있는 양현진 선수 상대로 확실히 자신감을 좀 찾은 네, 것 같아요. 개인 13득점 블록킹 하나. 웨이던 서브 빠르게 갑니다. 비속공 볼은 조금 나빴지만 시도는요 괜찮아요. 네. 지금 김다희 선수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볼 배분을 해줘야 될 이유가 양쪽에 나가는 볼에 대해서 1.5 정도의 블록킹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정관장은 지금이야말로 버텨낼 시간입니다. 15대 14. 모마 서브 드디어 터졌습니다. 강상현 감독도 놀라서 주먹을 불끈 쥐어봤습니다. 두 점차 현대건설의 리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대전입니다. 4세트도 두 점차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모마의 서브의 에이스가 드디어 터졌고요. 공격 성공률 59%. 달려갑니다. 모마의 백어택 바로 맞게 됐죠. 공격은 차단합니다. 완전히 그 분위기를 쫙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박은일 선수의 좋은 브로킹이 나왔고요. 네. 역동장에 걸렸는데 네. 끝까지 쫓아갔네요. 이 브로킹은 한 점 이상의 의미가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요. 박은일의 브로킹 그리고 한 점 차. 서브는 범실. 내가 선수 오늘 범실 너무 많아요. 10개예요. 24득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넣어줘야 될 때와 승부를 걸어야 될 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오늘 서브 범실만 전관능이 두 자리 있습니다. 중앙 시간차 감각적인 수비. 고혜림 대각선 다시 달래줍니다. 지영진 지하의 다운 더 라인. 네. 이 각도는 때려내기 쉽지 않은 각도예요. 조금만 벗어나면 아웃이 되는 각도인데. 이소영 선수가 어렵긴 하지만 리시브 정확 3,000개. 다시 시동을 겁니다. 대각선 서브를 잡고 바로 모마가 타점을 올렸습니다.
선수가 이 양효진 선수가 1등 이단 선수가 있다 고민이 좀 들어둘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박은진 선수가 있는 위치에서 빅킥이 오면 예. 바깥쪽보다는 어쨌든 끌고 오는 쪽이 더 유리하고 낮은 볼 처리를 해줬습니다. 박은진 K로 득점. 올리는 수비. 넘겼습니다. 예술 같은 수비를 그러니까요. 그것도 두 차례나 성공하는 위파위. 이걸 이성 선수를 때리고 나서 득점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예. 거란 말이에요. 이 점수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잡고 나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네. 고혜림 선수가 멈칫하지 않고. 19대 17. 다시 왼쪽을 선택합니다. 순간 대처가 좋았어요. 유세윤 가끔 없습니다. 김다인의 선택은 모마 블록아웃. 오늘은 정원의 선수 모마예요. 지금 찬스가 완벽하게 왔을 때는 양진 선수를 보는 것보다는 모마가 1번입니다. 네. 확실하게 모마를 네. 선택했습니다. 20대 17. 다시 리시버 먼저 해주고 리시버 먼저 해주고 지하도 수비 준비를 빨리 해야 돼. 수비 준비를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페인트가 몇 개 통했잖아. 페인트 하면 안 돼. 이제 다 통했단 말이야. 때려 자신 있게 때려줘. 다시 가다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 듬습니다. 20점대에서는 상대 실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좀 하다가 네. 이제 석점처럼 벌어져 있습니다. 김다인 오늘 세트 성공률은 48%. 메가 후이로 가로막기 득점! 완전히 탈환합니다. 현대건설! 볼이 짧고 낮았기 때문에 길이감을 조금 더 줬어야 되고요. 힘내 득점이네요. 오른손을 잘해줍니다. 오른손에 막혔습니다. 흔들리는 리시버. 이소영 상단. 바로 공격 출발. 방향만 바꿔놓습니다. 양효진의 볼. 야,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나요? 이파이 선수의 그 좋은 멋진 디그 두 개가 네. 사실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소영 선수는 여전히 지금 리시버가 그러니까요. 리듬 잘 맞춰야 돼요. 고이진 감독이 머뭇점을 바라보면서 다른 선수를 찾습니다. 중앙에서 각도 조정. 제자리도 앞으로 수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각도라 염혜선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마 선수는 첫 세트부터 떨어지지 않네요. 이거는 뭐 감각적인 기금. 바로 집어넣습니다. 23대 17. 짧게 떨어지는 서브. 맥어택. 자, 내가 25득점. 이게 급할수록 그래서 염혜선 선수가 높이가 낮아지면 안 돼요. 네. 이소영이 끝까지 눈을 맞추고 리시브 성공했습니다. 이소영 선수를 조금 시간을 줄 필요 없겠습니다. 네, 결국 이소영을 뺍니다. 다음 세트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이소영이 들어갔습니다. 염혜선 서브 양혜진에게 살려줬는데 1대1 맞대결 득점. 전혀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양효진 선수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단독 가로막기에
평소보다도 양효진 선수가 출발이 빨라서는 안 돼요. 몸 왼쪽 여전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양효진 선수하고 지금 정호영 선수하고 묶어주고 네. 모마 선수 쪽으로 바라봐도 괜찮고요. 오늘은 모마 선수의 정의를 아직 없습니다. 공격 성공률 다시 60%를 뛰어넘습니다. 경대건 세레세 포인트. 짧게 90을 채우고 이소용이 나왔습니다. 고예림의 서브. 오른쪽 푸시. 한번 막혔고. 더 세워줍니다. 넘어갔어요. 이소연. 그리고 왼쪽. 모마가 건넵니다. 뒤쪽 수비. 아, 늦게 떴던 이소영의 승리입니다. 오늘 양혜진 선수의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자, 그래도 본인의 자리를 잘 지켜줘야지 나머지 선수들이 힘을 얻습니다. 오늘의 경기 내용 때문인지 어렵게 득점을 하고도 이소영 선수가 웃질 않았습니다. 오늘 개인 10득점의 공격성은 60%. 세트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현대건설이 긴 시간 이번 세트 리드를 유지했고요. 5점 차로 결국 4세트를 가져갑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전입니다. 네, 오늘 양 팀의 매치업 박미 해설위원이 예고해드린 대로 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많이 할 길게 갈 거라고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진짜 5세트 왔네요. 그렇습니다. 공격 성공률 53%로 지난 4세트 현대건설이 회복했습니다. 고예림 선수의 투입 시점부터 네.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났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보면은 디그에서 얼만큼 정말 무아지경으로 디그를 받아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차이가 나는데 네. 오늘 이파희 선수, 김현규 선수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 집중력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빼놓아선 안 되는 장면, 고예림 선수뿐만 아니라 네. 위파이 선수의 예술적인 수비까지 네. 그렇죠. 디그와 함께했습니다. 5세트도 고예림 선수가 먼저 들어오네요. 예. 바로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5세트 양팀 15점 승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점 한 점 주고받았을 때 세트를 만들어서 아니면 좋은 디그 이후에 하이벌에서 공격에서 바로 득점이 나지 않고 범실이 나면 네. 두 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좀 더 조심하면서 경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만세의 영웅이 난다고 여기 지금 5세트에 누가 살았지 궁금하네요. 누가 이번 5세트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될지 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5세트 고예림 선수부터 서브 출발. 정관장은 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웃입니다. 오, 잘 골랐어요. 낙구 지점 포착을 고예림이 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각도로 사실 염혜선 선수가 서브에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들어올 수도 있는 각도인데 네. 잘 골랐네요. 넘어가고 터스. 오! 공선이 살짝 겹쳤습니다. 모마 스파이크. 힘이 완전히 실패 못했습니다. 이소영 오픈. 다시 잡고 팀 수비 견고해졌어요. 위퍼미 메가 1반경 쳐냅니다. 네. 수비의 집중력이 돋보였던 두 팀이었습니다. 네. 아, 엄청난 수비 집중력을 보여줬던 양 팀. 랠리가 길어졌습니다. 네. 1대1 동점. 목적 다. 방향만 틀었고요. 사각지대 이겨냅니다. 반대쪽으로 너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아. 우와. 이게 상대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볼이 인으로 떨어졌습니다. 와,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에서 처리했어야 될 부분인데.
모마는 지금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긴 서브 흔들렸어요. 이소영의 서브 에이스. 본인이 서브 리시브가 안 돼서 이렇게 세트를 내줬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 역시 이번 득점 이후에도 이소영 선수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짧고 굵게 강서현 감독이 지시를 했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는 멋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멋있게 하고 지면 어떡하나요? 무의미하죠. 자,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지면 정말 타격이 큰 게임입니다. 중요하죠. 네. 아, 모마 선수는 공격 성공률이 떨어져도 50% 중후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평소 공격 성공률 43%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더 높다는 거죠. 네. 엎어지면서 리시버. 맨날의 반격. 역시 터치아웃을 이끌어냅니다. 좋은 타점이에요. 욕심부리지 않고. 네. 가볍게 때려냅니다. 그렇죠. 그 박미 해설위원 그 말처럼 때릴 때 더 간결하게 하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욕심을 부리면 힘이 들어가면 네. 어깨가 나간단 말이죠.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 정우영 서브. 빠르게 갑니다. 점이 내려왔고. 리퍼미. 블러핑 서브. 브로킹 부분에서는 오늘 정관장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중요할 때 유효 브로킹이 되고 이걸 또 공격수가 3명인 정관장으로서는 이거 잘 만들어줬습니다. 고혜림 김다희 수비 수 있어요. 잘 노리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파이 선수가 오늘 뭐 공격도 잘 안 되고 있지만은 일단은 높이에서 단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무예던 서브. 위팝이 짧았습니다. 경기를 통해서 모마도 30점을 완성합니다. 그렇습니다. 훈련하는 5세트인데 모마 네. 선수가 찬물을 끼웠습니다. 모마 선수의 점유율이 46%예요. 어마어마하네요. 평소에는 35% 정도 되는데 예. 오늘 굉장히 지금 정말 전 시즌 통해서 높지 않나 싶네요. 공격 성공도 1세트 중반까지 84% 찍었습니다. 자, 복치고 장구치고 리시브가 문제야. 공격이 문제가 아니야. 넘어지면서 받아야지. 그 다음에 서브가 센터를 옆에서 연결을 주면 연결을 너무 떨어뜨리면 내가 앞쪽으로 줘야 돼. 앞쪽으로 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기본만 선수들에게 강조했고요. 그리고요. 오늘 지금 메가가 잘하고 있잖아요. 네. 메가 선수가 한 경기 최다 득점이 33득점 기업은행전에서인데 예. 오늘 29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 네. 12월 2일 달성했던 기록입니다.
이창진 감독이 바라던 아, 사이드 아웃 성공. 그러니까요. 정관장은 꼭 튀는 게 중요하고 네. 현대 선수들은 본인들이 믿어야 됩니다. 스코어 7대 4. 정진우 선수가 이게 지금 코스로 아웃이 나갔을 때는 완전히 중심이 왼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네. 자,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현대건설 모마 선수를 제외하고 네. 받쳐주는 선수가 사실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이 바로 양효진 선수의 12득점, 위파이가 10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브가 조금만 흔들려도 사실 김다인 세터의 선택은 모마 쪽으로 훨씬 더 많이 향하고 있고요. 그렇죠? 현대는 지금 뭐 나머지 여섯 팀들도 다 상대라고 생각해야 돼, 싸워야 될 상대지만은 네. 지금 현재는 본인 자신들과의 싸움이 더 중요해 보이고요. 모마의 31득점 대활약 속에 받쳐주는 선수가 더 절실해진 현대건설. 자, 오늘도 지하와 메가는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날카로운 서브. 백업팩 모마 32득점. 여전히 날아다니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 네. 현대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니, 네. 오늘 혈전이잖아요. 그럼요. 아니, 모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네. 딱 지켜보는 팀은 두 팀 있죠. 아, GS 네. 그리고 흥구. 물론 응원하는 팀은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정지훈을 빼줬습니다. 또 빠른 서브. 변칙적인 통합니다. 네. 아, 서브 리시바 이렇게 잘 되면 아. 영혜선 선수는 뭐 땡큐죠. 어디를 보겠습니까? 예. 여기 줘도 되고 저기 줘도 되고 상대적으로 어느 현대건설이 본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과감한 플레이가 계속됩니다. 다른 빈테인 6득점. 서유경의 서브. 모마 의도적인 공격 수비됐어요. 다시 만들어갑니다. 현대건설 중앙점 손끝에 걸리면서 공격 범실. 이거는 범실 커요. 오늘 전체적으로 뭐 외국인선수도 잘하고 누구도 잘하고 누구도 잘하고 뭐 누구는 잘 안 되고 하지만 예. 오늘 그 미들브로크에서 싸움은 정관장군은 한 12예요. 서유경 선수도 좋은 수비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범실입니다. 사실 뭐 부담은 크죠. 하지만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부담 크면 이거 못하죠. 네. 이거 당차게 들어가서 해내야 됩니다. 네. 한 개의 범실이 어떤 비밀을 줄지 모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네. 이다현 선수가 이제 놓치셨습니다. 서브에 지금 집중을 하다가 한미르 선수와 교대가 됩니다. 중앙의 나연수. 서브는 한미르. 짧은 서브. 왼손 왼쪽. 뒤를 잘 봤어요. 양효진이 직접 뛰어줍니다. 타이밍 맞지 않습니다. 범실이 나오면은 실점을 확률이 이렇습니다. 뭐 워낙에 현재 여자 배구로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네. 기회를 잃으면 실점한다고 봐야 돼요. 넘겨주면 실점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11대 6. 이제 고구동선은 너무 쉽습니다. 침착하게 시간을 활용합니다. 서브.
공이로 여전합니다 모마. 아, 모마 선수 뭐 지금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이 35득점. 우연히도 기업은행 경기였는데 오늘 모마 오늘, 제가 숨 차는 것도 못 봤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1세트와 그대로입니다. 현대 팀이 와서 이렇게 많이 볼을 때려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뭐 많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1대7 김다인 서브 뚝 떨어집니다. 고위 공격 다시 삽니다. 염혜선 사인을 냅니다. 백어택 중앙으로 터치요. 이거 보세요. 그 정관장이 초반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후위 공격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메가 선수와 지하 선수가 합해서 242개를 후위 공격했다면 아, 예. 모마 선수 혼자 300개가 넘게 있단 말이에요. 많이 하는 게 중요했냐. 예. 지금 이게 적극적으로 지하가면서 공격 패턴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모마 못을 박습니다. 아, 그야말로 기염을 토합니다. 모마 선수가 만약에 오늘 경기 결과가 좋으면 네. 그래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면 화가 조금 나올 법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12대8 잘 맞춰서 올라갑니다. 아니죠. 메가 잘했어요. 좌우 메가 지하 모두 자, 터지고 있습니다. 5세트 와서 정관장이 범실 큰 범실이 보이지 않으면서 네. 주고받는 사이드아웃 게임에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와. 오늘 염혜선 선수의 자로 잰 듯한 토스도 한몫을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확히 할지 못했는데 아직 잘 가고 있고요. 네. 보면 고민도 해봐야 되겠고 물론 네. 오늘 경기를 내준다 하더라도 1위는 변함이 없지만 쫓아오는 네. 팀이 너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조금 예. 끝길 가능성도 있겠네요. 메가의 셔다운스로 승부의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전해기 시도 35득점에 모마입니다. 네. 아, 오늘 참 고군분투에 대한 이야기는 네. 너무 많이 해서요. 그러니까요. 뛰면서 디그 성공. 모마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정호영 선수 얼굴 쪽에 맞은 것 같습니다. 네, 통증이 심했고요. 고이진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하나야 하나야 정권이 하나야. 자 어차피 저 해상아 백에 붙인다고 했어. 그거 안 맞아. 그냥 A 하고 O A 해서. 나라 두고 위파 있는 거로 두고 자 해결해 줘야 돼. 그냥 볼이 좀 움직이지. 그럼 잡았다가 빼고 따로 가야 돼. 확실하게 하나. 잡아줘. 네, 고이진 감독 한 점을 원합니다. 14대10. 물론 5세트까지 갔지만은. 아, 이게 그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쫓아가고 있고 또 쫓기는 팀은 분위기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 잘 해내고 있습니다. 염혜진 서브 염혜선의 토스는 지하에게 향합니다. 발로 찾지마 오늘 경기 마지막 포인트가 됩니다. 세트 스코어 3대2 정관장의 1위 팀 현대건설의 8연승을 저지합니다. 오늘 1위팀 현대건설을 잡으면서 정관장이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정관장의 승리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민희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유동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